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당신의 정체성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은 나를 믿으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반복하고 계신 것이죠. 왜 이렇게 자꾸 믿으라고 하십니까? 오늘 믿어야 할 이유. 우리가 반드시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이유를 다시 한번 듣게 됩니다. 먼저 오늘 22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일어니 때는 겨울이라 수전절은, 어, 이게 술래절기가 아니에요. 어, 오순절이나 6월절이나 이런, 어, 초막절과 같은 꼭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하는 그런 술래절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절기에 올라가십니다. 이 수전절은 원래 BC 160 8년이죠. 어, 수리아 왕의 어떤 그 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 땅을 이렇게 다스리면서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 고기로 제사를 드리라고 강요하고 하는 바람에 그 유다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게 이 뭡니까 이게 독립 전쟁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BC 164년에 다시 성전을 되찾아서, 성전을 다시 봉헌하게 되는 이 절기를 수전절이라고 부르고, 히브리 말로는 한우카, 봉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절기에 일부러 올라가신 것이죠. 왜냐하면, 성전을 되찾아서 이렇게 봉헌하는 절기, 이 절기는 8일간 계속되었는데, 매일 하나씩 촛불을 더 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빛의 절기라고 하는 이 수전절 성전을 다시 봉헌하는 절기 여기에 진정한 성전 봉헌이 무엇인지 또 이때는 12월 겨울인데 추운 어둠이 짙은 절기죠 이때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분의 정체성을 선언할 수 있는 그런 절기이기 때문에 올라가신 것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그때 이제 가셔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23절, 24절이에요.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 되면 밝히 말씀하소서. 솔로몬 행각은 원래 이렇게 담이 없는 것이죠. 지붕만 있고, 주랑과도 같은 곳인데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이제 계속 말씀을 가르치시게 됩니다. 나중에 사도행제를 보면은 제자들도 이곳에 자주 모이죠. 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또 말씀들을 나누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곳에서도 말씀을 가르치니까 유대인들이 눈에 불을 켜고 또 달려든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 마음을 이렇게 의욕하게 하려 하나? 그리스도면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얘기 좀해 주시오. 해 보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 마음을 의욕하게 하더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18절 앞에 18절을 보면은 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내 목숨을 너희들 빼앗아 갈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이단어예요 그리고 11장에 가면은 48절에 이렇게 또 쓰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예수님을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빼앗아 간다는데, 예수님을 내버려두면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를 빼앗아 간다. 땅과 모든 걸 빼앗아 간다고 라할 때, 이 단어를 쓰는 것을 여기 의혹하게 한다. 버려둔다고 라 했는데, 동일한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문자대로 직역을 한다면, 당신 언제까지 우리를, 우리 목숨을 빼앗아 가려고 하느냐, 이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을 보는 이들의 시각이 드러나는 것이죠. 아,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다 잃어버리겠구나, 우리가 가진 것. 다 잃게 되있을지도 모르겠구나. 그러니 당신 당신이 누군지 밝히 말하라. 이런 뜻을 담고 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우리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시각 관점이 드러나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도대체 이들을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빼앗긴다는 두려움은 어디서 생긴 거예요? 자기들이 지켜야만 할 기득권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죠. 또한 예수님한테 사람이 몰리니까 시기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품고 있는 적대감이라는 것은 사실 알고 보면 두 가지예요. 두려움과 시기심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적대감을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25절부터 2 7절까지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 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 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 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사실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이 말씀 하셨다가 또 둘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네. 왜저 귀신들려서 하는 얘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 귀신 들려서 하는데 이런 그 표적들이 나타날 수 있느냐. 이렇게 또 바리새인들이 나뉘고 둘러 나뉘는 걸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계속해서 너희들이 말해도 믿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너희들이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또다시 양과 목자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죠. 이 이스라엘에서 양들은 다 이름으로 불렀어요. 그니게 그러니까 목자가 그 이름을 부르면 금성을 그 알아들었습니다. 그 부르면 알아들었고 알아들었기 때문에 따라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목자가 제대로 된 목자라면 양들 이름을 다 알고 부르게 마련이고 그렇게 불렀을 때 양들은 의심 없이 따르게 되는데 너희들이 의심하고 안 따르는 까닭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은 하지만 아브라함이 하던 일들을 하지 않으니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일 수가 없다.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했던 것들의 또 다른 표현이죠.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네. 너희들이 마치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듯이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말을 못 알아 듣는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얘기해도 너희들이,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듣지 않느냐 네. 이 얘기죠. 자, 28절, 29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반드시 듣게 되고 또 그들을 알고 또 나를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은 양들을 아는 서로 아는 관계일지인데 왜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양들에게 말씀하십니까? 그 양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말씀하신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도록 말씀하신다. 내 손에서 절대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나는 지금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걸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사실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고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임을 알고 믿고 따르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아, 이분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분의 손에 붙들리게 되면 우리는 절대 빼앗기지 않는 존재가 되는구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대적들에게 빼앗기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예, 나중에 베드로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빼앗으려고 달려드는 사단의 존재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토록 애가 타도록 말씀하시는 까닭은 우리를 한번 붙드시면 절대로 빼앗아갈 수 없기 때문에 내게 붙들려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붙들리는 것, 예수님 손 안에 있는 것, 그게 우리 신앙의 목적이에요. 또 예수님 이 말씀하시는,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걸 알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아, 우리가 한번 예수님께 붙들리면, 우리는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끊어지지 않는 존재가 되는구나.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곤고 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 이나 칼이라. 예수님께서 한번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선하게 이렇게 꽉 쥐고 계 시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예안 빼앗기시겠다는데 어떡합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붙드시고 계시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내가 너희들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붙들고 있거니와 나에게 주신 나에게 맡겨 주신 그 아버지는 어떤 존재입니까? 만물보다 크시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예. 네.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크신 분이다. 아 세상을 지으신 분이 세상보다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만물보다 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이 땅에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능력에 비할 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전권을 맡기셔서 우리들을 맡기셨으니, 예수님 손에 우리가 붙들리는 것은 곧 아버지 손에 붙들리는 것이고 아버지 손에 붙들리면은 이 세상보다 크신 그분 손에서 누가 우리를 세상에서 데려갈 수 있겠으며 누가 우리를 빼앗아 갈수 있겠느냐. 얼마나 여러분 안심이 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고 할때 우리는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얼마나 든든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더 안정감을 느끼겠습니까? 이게 샬롬 아니에요 평안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이 가신 것이죠 30절 말씀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위대한 선언이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지만 또한번또이 말씀을 반복하세요.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입니다. 14장 9절 빌립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야 14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말씀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어떻습니까? 이 위대한 선언은 어떤 선언입니까? 같은 존재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예.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위격이 다른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것. 그래서 하나임을 그토록 강조하셨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 그 하나됨이 그분에게는 가장 큰 목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 손에 붙들리는 것,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 그리고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에게 우리가 속한자가 되는 것, 그게 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중에 대제사장의 기도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 또 예수님 이 삼위일체가 다한 분이듯이 우리도 그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제자들을 위한 기도지만은 우리를 위한 기도이기도 하죠. 우리 신앙은 예수님과 하나됨을 추구하는 신앙. 아니, 예수님과 하나됨을 날마다 확인하는 신앙인 것이죠. 그러나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 말을 아주 그냥 책을 잡듯 유대인들은 아주 그냥 잘 걸려들었다. 이제 너희는 꼼짝달싹 못하게 되었구나. 이건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때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할 때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이로라너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와 너가 하나라고 말할 수 있냐. 어떻게 너 자신을 슬그머니 하나님과 동격에 놓을 수가 있냐. 이렇게 따지니까 이건 신성모독이다. 너희는 너는 이제는 빠져나가지 못한다. 이렇게 달려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뜻밖의 10편 82편 말씀을 인용을 하세요. 그게 34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고 하느냐? 원래 시편 82편 말씀은 불의한 재판장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열방을 다시 내 기업으로 삼겠다고 하는 그런 이 시편이에요. 그런데 그 시편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재판장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신들이다, 그들이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고 하였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셨는데, 아 그걸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다고 말하는 게 뭐가 잘못되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사실 출애굽 때 보면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장자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받아들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입니다. 예, 조금 주일날 좀 죄송한 표지만 개 새끼는 개 새끼예요. 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 말씀으로 낳은 아들들은 하나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아 더무 더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들이다, 지존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 나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셔서, 어? 나를 세상에 보내셔서, 어? 이 땅에서 인간을 구원토록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게 뭐가 잘못했느냐? 말문이 막히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7절 이합니다. 시작.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니,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했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애가 터져서 말씀하시듯 계속하십니다. 내가 하는 일이. 내 아버지의 뜻에 벗어났거든. 내 아버지를 드러낸 일이 아니거든. 나를 믿지 않아도 좋다. 그러나 내 말을 믿지 않더라도 내가 행하는 이 일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 내가 행하는 이 이적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한 이적이라면 그러면 이 일을 보고라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건뭐두 가지죠.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으면 믿음입니다. 그 말씀이 잘안 믿기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라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어떻게 맹인이 눈을 뜹니까? 날때부터 맹인인데. 어떻게 귀먹으려 갑자기 귀가 열립니까? 어떻게 죽어가는 아이가 멀리서 기도했는데 그냥 났습니까? 어떻게 나사로야 나오느라는데 무덤에서 나옵니까? 어떻게 가난한 자들에게 이렇게 복음이 전해집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 바다를 꾸짖어서 잠잠케 하시지 않나 여러분 그런 일을 보면 그분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구나 그러니 그분의 일을 보면 하나님이 보여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들려야 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불안감, 두려움, 시기심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천박하게 작용하는 탓이겠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자, 내가 이렇게 일을 행할 때 나를 믿어라. 그 일은 믿어라.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 됨.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라고 하는 걸 다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신 것. 이게 진정한 하나 됨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 됨이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의 목표여야 한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사절입니다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신앙 정말 얼마나 쉽, 쉽습니까? 그런데 또한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분이 내게, 내 안에 거하시는 것. 그러면 모든 게 쉽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안 계시면 내가 그분 안에 없으면, 그러면 모든 게 어려워집니다. 모든 게 부자연스러워집니다. 모든 게 힘듭니다. 그러니 아닌 것처럼 하려면 얼마나 얼굴이 많이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데 천의 얼굴이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머물면, 내 안에 거하면, 그러면 여러분 내가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일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하신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 그게 우리 신앙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내가 믿으면 내가 내 안에 거할 것이고, 내가 믿으면 내가 내 안에 거할 것이다. 얼마나 단순하고 얼마나 정말 강력한 진리입니까? 이게 신앙의 가장 역설이죠. 가장 쉬운데 가장 어렵네요. 가장 단순한데 가장 잘안 되네요.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또 예수를 잡으려고 합니다. 예수님 또 나가세요. 초막절에도 못 잡았고 수전절에도 못 잡습니다. 왜 이때 예수님의 절기가 아니니까요. 예수님은 유월절 시간을 재고 계십니다. 유월절에 스스로 그분은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내놓으실 것입니다. 자 40절 이하를 읽고 마치도록 하죠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 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래야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제 없죠 그러나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에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잠깐 거닐었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자말자 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나는 물로 세례 주기만. 저분께서는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나는 저분의 신들매도 매기 어려운 자다. 이런 얘기를 했고, 정작 세례요한은 아무 표적도 베풀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와서, 야, 세례요한 그때 말이야. 아무 표적도 베풀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한 말씀, 한 얘기, 예수님에 관해서 한 말씀은 다 옳은 말씀이네. 이런 얘기를 하더니 예수님을 다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대열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대열에 참여한 거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로 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뭘 제대로 알기로 합니까? 그러나 찾아오신 예수님, 예수님에 관한 복음서의 얘기, 또 누군가 전해주는 예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을 듣고 우리는 믿음을 결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힘으로 믿은 것같지요 아니요, 믿을 수 있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영을 부어 주신 것이고, 성령을 부어 주신 것이고, 우리가 성령으로 고백하게 된 것이죠. 그야말로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택하셔서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의 대를 기꺼이 뛰어든 것, 이것보다 인생에서 더 잘한 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대회에 설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대회 제일 마지막이라고 하더라도 끝까지 놓치지 않고 주님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